할렐루야. 복된 날을 주님과 동행하는 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 3계단의 네 번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신교회 아름다운 교회죠.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해서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약속의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심에 관해서 용어에 대한 이해도 봤었고, 또 회심의 어원적 의미도 봤습니다. 또 회심의 분류도 보았습니다. 회심의 특징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회개에 관해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회심과 회개하는 유사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란 뜻이죠. 그러나 이게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은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에 관해서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향해 나가는 이런 차원의 회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죄인됨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지난 날을 청산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회개입니다. 유사 단어지만은 회심과 회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회개는 특별히 죄인임 됨을 깨닫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오늘은 깊이 있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관해서 회개는 이미 언급한 대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상황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신의 죄를 바로 알고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써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뜻에 새롭게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이 회개는 철저히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필요성. 회개는 왜 필요하냐라는 것을 보면 회개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문제인데. 죄가 심히 죗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빛을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비춰 주실 때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죄의됨을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양심의 가책 소리만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빛, 그것이 비춰질 때 거기서 깨닫게 되는 참된 죄의 본성. 그렇지 않고서는 죄의 부패성과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미워하거나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빛을 받아야, 그래야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미워하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죄에 대한 회개는 더군다나 할수 없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죄는 무엇일까? 이 죄의 아주 관점을 갖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입니다. 또한 불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은 육신의 생각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 불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다면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은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근데 법이 있으면은 그 죄, 법에 비춰보면, 아, 이게 죄구나 깨닫게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 된 자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이 몽학 선생, 어린아이의 학생들처럼 가르치는 선생처럼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거죠. 율법이 보니까 내가 저촉되지 않는 피로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어찌할꼬 하다가 그리스도, 진정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은 정말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죄삼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가 필요하냐? 죄삼을 얻게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이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게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 백성이 될수 없기 때문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와 천국은 너무 가깝습니다. 아주 밀접합니다. 회개치 않는 한 절대로 천국에 갈수 없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이죠. 회개. 두 번째는 회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가?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거나 슬퍼한 것을 그치지 않고 그 죄의 상태에서 돌이키는 과정도 포함한다.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잘 죄인이야. 그저 내가 잘못했어. 마음 아파. 그리고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이키는 행동까지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 요소가 첫 번째는 지성적 요소.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죄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대해 깨닫게 되죠. 역대하 12장 6절. 이에 이스라엘 백성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그래서 먼저 이 죄에 대한 인식 변화할 때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또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 나는 죄인됨을 발견해요. 이 죄, 이 회개를 하는데 지성적 요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인식.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감정적 요소입니다. 지성적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회개 요소 보면 지성적 요소, 깨닫는 것이 있죠. 인식 변화. 그다음에 감정적 요소입니다.
죄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하는 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주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또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지고 나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슴 아프고 내가 나 같은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했는가? 죄악을 슬퍼하게 되죠. 또 시편 119편 123절에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감정의 요소죠. 감정의 변화죠. 그래서 회개하는 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회개하게 되는데,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요. 세상 걱정,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죄악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예,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나의 모든 걸 용서받고 깨끗한 자로 나타나게 된다. 감정적 요소가,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형 요소입니다. 죄에 대한 의지의 변화입니다. 의지는 죄에 대하여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은 자기 죄악된 행동에 대한 인식, 감정, 의지의 변화를 나타냈어요. 다음에 알맞는 것끼리 연결해 보십시오. 탕자된 둘째 아들은 자기 잘못에서 어떻게 했을까? 첫째는요,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 이건 어떤 거죠? 인식의 변화죠. 인식의 변화. 이렇게 밑줄 끊는다면은 깨닫는 건 인식의 변화입니다. 18절을 누가 보니 15장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하늘과 아버지께 내 죄를 지었다라는 인식 변화. 또두 번째는 그 죄를 슬퍼하게 돼요. 19절을 보니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주 감정적으로 나는 이제 뭐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수 없는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이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죠. 세 번째는 그 죄에서 돌이켜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의지의 변화예요. 회개의 3요소라고 합니다. 지정의, 이 전인격적 변화예요. 죄를 발견하여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는가를 깨닫게 되는 인식의 변화. 첫 번째는 인식의 변화죠. 깨닫게 된 죄를 슬퍼하며 근심하는 감정의 변화.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가? 감정의 변화. 죄를 버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선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이루게 하는 의지적 변화. 이세 요소가 있을 때 참된 회개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의 요소죠. 그다음에는 이제 회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회개의 종류. 회개는 첫 번째는 자포자기 회개입니다. 어쩔 수 없는 굴복하여 하는 회개입니다. 일시적이죠. 애굽왕 바로의 회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출애굽기 9장 27절에 이번엔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자포자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애굽왕 바로가 회개하는 모습이죠. 또 출애굽기 9장 30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그래서 아주 일시적으로 이제 우박과 뇌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일시적인 자포자기한 회개. 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두 번째는 배신의 회개입니다. 다가올 진노를 생각함으로써 놀라 자신의 악행을 버리는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적으로 지옥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무서워서만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아합의 회개가 그랬죠. 나봇을 죽여 그의 포도원을 뺏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 아합을 꾸짖음에 그가 회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여 잠시 회개한 율법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개심의 회개는 잠시 일시적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건 지옥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참 못했다고. 그러나 이제 진정한 회개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게 복음적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증오하고 마음까지도 돌아서는 영적인 영속적인 회개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쵸? 먼저는 맨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고 죄를 증오하면 내가 죄를 그런 죄를 졌나?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근심하고 마음까지도 돌아서서 이제는 행동으로 의지로 그래서 영속적인 회개로서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얘기하는 회개.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어느 민족이나 구별 없이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 이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두 번째는 내의 죄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 의지적 결단으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참된 회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삶에서 언제 최초의 회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써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난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본 적이 있는가? 언제쯤 있었는가? 또 당신의 신앙생활에 밀려오는 죄악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게으름과 또 여러 가지 죄악된 유혹과 세상의 욕심에 대한 유혹과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래선 안 되는데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이지만은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이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에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한 참된 이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 그저 뉘우치기만 합니다. 그저 잘못했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참된 회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신 모습 앞에서 나 자신의 죄인됨을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근심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 자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는 세 요소가 있는데 먼저는 인식 변화, 죄인됨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감정 변화, 죄에 대해서 미워할 줄 알고, 세 번째는 의지적 변화, 이제는 결단하고 행동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